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5월에 대박 나시는 새띠만 얘기해 드릴게요. 새띠 중에 가장 먼저 소띠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띠들은 양력 5월에 정말로 좋은 운기가 들어와요. 좋은 운기가 뭐냐? 금전줄, 관제 이런 게 다 소멸되고 이분들은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이 있다. 보상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사업의 운기도 좋아지고 건강수로도 좀 이제 좋아질 것이고 행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돈 보따리를 한 보따리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소띠 여러분은 양력 5월에 엄청난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릴 만큼 나한테 행재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띠 여러분은 뭐를 하셔야 될까요? 자, 궁금하시면 저 식당 아씨한테 연락주세요. 자, 그리고 닭띠. 제가 닭띠지만 닭띠의 해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은 토끼띠잖아요. 토끼인데 양력 5월에 가장 대박나는 게 닭띠예요. 닭띠들은 지금 운이 열렸어요. 운이 열렸고 금전문도 열렸고 문서운도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거 금전에 휘말렸고 힘들었다면 올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되고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도 만나요. 이분들은 굉장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인간관계를 그동안에 잘해왔어. 베풀고 살았어. 내가 힘들고 살았지만 과연 나한테 살면서 이런 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운기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지을 수 있다 내 손에. 그럼 뭐야? 행운이죠. 진짜로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자식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힘들게 살아왔고 이제서야 좀 피는데 정말 닭띠 여러분 이 기회 들어왔을 때 기회 잡으시고 뭔가 굉장히 좋은 성부를 보시길. 근데 우리 닭띠 여러분은 소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빌어줘야 돼. 빌어주고 불을 켜고 이러다 보면 운기가 더 상승해서 더 좋은 것도 배로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달이 5월달입니다. 자, 그래서 성불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띠는 뭘까요? 돼지띠. 우리 돼지띠들은 복을 원래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사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진짜 금사라기 같이 뭐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다라 그래.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 그게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나한테 복을 주겠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금사라기라면 금이죠. 돈이죠. 그쵸?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오래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이분들은 사업에서나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추진했을 때 명예를 지을 수 있는 달이 된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한다. 건강수도 괜찮다. 올해 5월 달에는 이 우리 돼지띠 분들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성부를 볼 일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분들은 사업에서도 굉장히 크게 문이 열려 있지만 그 황금을 지을 수 있는 이 지금 행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시려고 하시면 숙당의 아씨랑 상의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넝쿨째 들어올 정도로 기운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럴 때 기회가 왔어도 못 잡는다라면 내 운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뭔가 잡을 수 있는 행운이 있다. 이분들은 로또를 사도 당첨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고 이 진짜 5월이 내가 정말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아니면 잘 살아왔던 이 덕을 이달에 다 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양력 소띠와 닭띠, 돼지띠 정말 좋은 일만 있으시길 이 숙당아씨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